안녕하세요. 루시의 재래 카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의정부에 있는 들꽃사랑 야생화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제라늄을 키우기 전에 사랑초를 처음 구입한 곳인데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사랑초를 구입할까 해서 왔지만 아쉽게도 사랑초가 없네요. 이곳의 간판에 이름을 보면 알듯이 야생화가 전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에 사랑초를 구입한 기억이 있어서 오늘 와봤는데요. 시기적으로 아직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온 김에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화원 구경을 좀 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식물들이 아니다 보니까 모두 낯설고 그래요. 그래도 조금 반가운 아이들이 있네요. 스트레토 카르프스 신인지아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거 같더라고요. 근데요, 가격이 제법 몸값 하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로띠 6만원, 실비아 7만원, 알소비아가 12,000원이고요. 키리타카슈가 5만원, 신인기아 하트랜드 조이가 12,000원이에요. 아델라가 8만원이고요. 와, 상당히 몸값을 하는 아이들이네요. 들꽃사랑 야생화에서는 전국 배송이 가능하다고 해요. 요즘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아이들을 예전에 많이 판매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역시 화원에는 그 철에 맞는 아이들을 갖다 놓는 것 같아요. 하긴 사랑초도 가격이 만만치 않죠? 화초를 사랑하는 박 교사님께서 농장에서 할인 판매할 때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높은 아이들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때 박 교사님께서 또 할인 행사를 하시는 바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직 제라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요. 그래도 우리 집에는 푸프레아 사랑초 1개 화분이 있고요. 땅콩 사랑초 5개 화분을 키우던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잠재워둔 화분에 물을 부어줬더니 새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땅콩 사랑초에 꽃이 피면 정말 이뻐요. 보랏빛 꽃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욕심이 나서 퇴근할 때마다 5개씩 사왔어요. 그리고 푸프레아 사랑초는 노란 꽃이 피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꼭 병아리 같다고 해야 되나? 자그마한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피는 게 정말 이쁘답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신인지아가 있어요. 스트렙토카로프스도 키워보고 싶은데요. 집중이 안 돼요. 제라늄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있어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신인지아가 있지만 꽃 한번 보고 사진 몇 번 찍고가 다였어요. 그래도 구근을 3개나 심어놨거든요. 이 아이들이 2개는 벌써 잎이 올라왔고요. 새싹이 올라와서 제법 컸고요. 하나는 아직도 안 올라오네요. 물을 더 줘야 되나? 스트렙토 카르프스는 관심은 있는데 제가 키울 자신이 아직은 없어요. 신인지아도 아직 제대로 못 키우고 있는데 또 데려다가 못 키우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있다가 제라늄을 키우면서 여유가 생기면 데려다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집중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식물을 제라늄처럼 키우게 되더라고요. 물도 말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제라늄에 익숙해지면 다음에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들꽃사랑 야생화 화원은 아직까지는 시즌이 아닌가 봐요. 이쁜 애들이 많진 않았고요. 본격적인 시즌이 되면 이쁜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갖다 놓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이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야생화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다 찾는 아이가 있다면 전화로 주문하셔도 돼요. 제가 더보기란에 전화번호를 입력해 둘게요. 사실은 관심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랑초를 구입하러 간 거였기 때문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물에 더 집중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남은 영상 관심 있게 한번 쭉 보시길 바랄게요.
사실 오늘은 계획이 없던 촬영이었거든요. 지나가는 길에 땅콩 사랑초나 아니면 다른 사랑초가 있나 해서 들려봤는데요. 역시 계절에 맞는 시기에 맞게 와야 구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이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